필승! 안녕하세요, 필승 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, 권아호 팀장입니다.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정말 다용도로 쓸 수 있고, 특히나 이제 좀 비포장 도로나 경사막이 많은 도로에서 이용이 정말 잘 되고 있는 코란도 투리스모 준비를 했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앞전에 뭐 비포장 도로나 이런 얘기를 했냐면, 당연히 이제 4륜 차량이고요. 11인승 차량입니다. 11인승 차량이라서 지금 굉장히 안에 뭐 다용도로 수납함으로 써도 되고 사람들이 타도 되고,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이제 공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원분들도 다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정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저랑 많은 거래를 하고 계신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, 이제 뭐 장거리로도 많이 운행을 해야 됩니다. 근데 11인승은 필요한데 속도 리밋이 걸리는 게 또 답답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속도 리밋도 안 걸려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이 차량 제가 상세 스펙 말씀을 드리면 15년식에 15년 2월 등록했습니다. 7만 킬로 정도 운행을 했기 때문에 연식 대비 킬로수는 굉장히 짧은 킬로수를 유지 중이고요. 이 차량 지금 굉장히 다른 매물보다 엄청 저렴하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. 지금 보통 시세가 한 1,100에서 200 정도 되는데, 그거보다 한 100만원, 200만원 저렴한 완전 1,000만원 완전 초반대로 지금 유지 중이고요. 그 이유는 앞에 프론트 패널과 뒤에 리어 패널 많이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. 양쪽 휀다나 이런 거 교환 절대 없고, 본네트 교환 없이 앞에 프론트 패널, 뒤에 리어 패널 교환이 되어 있는데, 뭐 얘네가 굳이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면, 이제 앞 범퍼나 뒷 범퍼가 쉬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서 많이 찌그러지거나 이런 것들을 안 되게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운행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이런 차량들 상담 문의 주실 때 뭐 엔진룸 다친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, 안에 하우스나 이런 멤버 부분은 전혀 나가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운행을 해본 결과 전혀 문제 없고요. 뭐 달그락거리는 잡음이나 하부 소음이나 이런 거 일절 없기 때문에 이 차량 정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저랑 같이 이제 앞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트야 이런 것들은 확실히 차가 크다 보니까 금지막하게 들어간 게 굉장히 좀 멋있네요. 좀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안개등 역시나 백화현상 이런 거 없이 너무 깔끔합니다. 그리고 그릴 부분이나 이제 라이트 부분, 이쪽 오른쪽 라이트 부분도 전혀 문제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중고차 가져가셔서 돈 쓰기 싫으신 분들 이해는 합니다. 중고기 때문에 소모품이 달아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돈 쓰기 싫은 것도 이해합니다. 그래서 말씀드립니다. 타이어 안 가셔도 됩니다. 트레드 100%로 유지 중이고요. 지금 약간의 생활의 흔적은 조금씩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합니다. 지금 보시면 이제 파워 4륜 파워 딱 이름만 봐도 이제 일부러 빨간색으로 했나 봅니다. 이거 파워 더 세 보이려고 이거 파워 잔머리 잘 썼고요.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가 크다 보니까 사이드 리피터부터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고, 확실히 차체적으로는 야 진짜 크고 웅장하다 라는 거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측면부 보면은 밑에 스커트부부터 시작해서 도어 부분 전혀 뭉컵 없이 너무 깔끔하고요. 이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다용도로 쓸 수 있냐면, 은색이기 때문에 약간의 스크래치나 이런 거는 별로 티도 안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조금은 더 편안하겠죠. 뒷타이어 역시나 트레드 100점이기 때문에 교환할 필요 전혀 없고, 여기 아쉬운 이렇게 생활의 흔적은 조금씩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너무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뒤로 넘어와서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은, 야 트렁크도 굉장히 높습니다. 굉장히 높고 넓게 열리고 있고요. 11인승이다 보니까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제가 그 제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. 이걸 뭐 빼든 뭘 하든 기호에 맞게 알아서 사용하시면 되고, 저는 있는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 뒤에 트렁크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교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닫히고 이런 것도 전혀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. 후방 카메라 감지기 역시나 당연히 잘 들어가 있고요. 뒤에 뭐 라이트나 이런 것들도 깨짐 없이 완벽합니다. 타이어 4짝 다 새 거고요. 이제 휠 보시면은 약간의 생활의 흔적은 조금씩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, 지금 뒷자리 열어서 보여드리면은, 지금 이게 뒷자리 2열은 이제 앞으로 당연히 슬라이딩도 다 되는 부분인 거고, 시트 상태도 너무 깔끔하고 안에 담배 냄새나 아니면 천장의 오염도나 이런 것도 일절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이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썬팅지나 이런 것들도 지금 너무 완벽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,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중고차는 가져가서 오일도 좀 갈아주시고 타는 게 좋고, 어느 정도 소모품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. 그렇지만 이 차량은 그런 거 일절 할 필요 없고요. 썬팅지 다시 할 필요 없고, 뭐 선바이저 이런 거 깨
깨진 거 없이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이제 우리 초중학교 때 선생님들 차 축구공으로 맞춰갖고 막 박살 내고 도망가고 이랬던 적이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잘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축구를 워낙 좋아해갖고 그때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. 안에 타셔서 제가 옵션이랑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얼른 들어가 보시죠. 자, 이렇게 내부에 탑승을 했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스타트 버튼.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눌러주시면 지금 굉장히 시동은 잘 걸리고 있습니다. 창문은 저희가 확인하느라 1차적으로 확인하느라 열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운전석은 오토 윈도우로 나머지는 오토 윈도우는 아니지만 굉장히 정상 작동 잘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자동 사이드 미러부터 시작해서 여기 4륜, 2륜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오토라이트, 와이퍼 역시나 작동이 잘 됩니다. 추가적으로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가죽 핸들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생활의 흔적은 있지만 뭐 어디가 찢어지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복원하실 필요도 없고요. 핸즈프리 기능부터 시작해서 뒤로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다용도로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실키로수는 7620km로 들어가 있고요. 뭐 RPM 부조현상이나 이런 거 일절 없이 굉장히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. 열선 들어가 있고 밑으로 내비, 지니 내비 들어가 있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후방 카메라 역시나 너무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. 자, 밑으로 내려와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확인을 했지만 정말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 히터 역시나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밑으로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 이제 기어봉 같은 경우에도 좀 멋있네요. 이게 거미줄 같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너무 삐까뻔쩍해서 분위기가 사네요. 정말 좋습니다. 미션 상태도 너무 완벽합니다. 제가 뭐 한 1, 2단 정도, 자, 항상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. 저희가 100km 이상은 안 달려봤는데 1, 2단 정도 변속이 될 정도로 제가 시운전을 해보고 이랬는데 미션 튀긴 크게 없고 너무 완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뭐 확실히 차가 크다 보니까 콘솔박스부터 시작해서 컵홀더 이런 거 굉장히 굽이 잘 돼 있고 큼지막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. 블랙박스 앞뒤 2채널로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. 정말 이용하기가 정말 편하죠. 고속도로부터 뭐 크루즈 컨트롤 맞춰놓고 하이패스 이용하면서 전부 다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위에 보시면은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작동은 당연히 잘 되고요. 제가 이거 원래 이렇게 열려있으면 그냥 있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안 되니까 안 닫히니까 그냥 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갖고 작동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면 정말 마음에 드실 건데 이 차량 고작 프론트 패널, 리어 패널 두 개 교환된 것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까지 다운된 겁니다. 빨리 나가서 엔진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이렇게 밖으로 나왔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이 엔진 소리는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입니다. 지금 경유의 특유의 소음은 좀 있지만 저도 경유차를 탑니다. 근데 정말 많은 경유차를 경험을 해봤고 이 차량 본네트 닫고 이 정도 소음이면 굉장히 적은 게 100% 확실한 거고요. 굉장히 규칙적입니다. 왜냐하면 고장난 경유차를 타보고 얘기하는 겁니다. 굉장히 규칙적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왜 저렴하냐면은 여기 이제 제시표가 있는데 여기 지금 금액을 보시면 1160만 원, 원래 이 차는 1160만 원이 보통 시세고 이 가격으로 시작이 된 게 맞습니다. 그렇지만 이 차량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1030만 원, 애초 금액보다 130만 원이나 디스카운트가 된 이 금액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없는 리어 패널, 프론트 패널 이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금액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짧은 키로수 7만밖에 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가져가서 10년 타시던 15년 타시던 그거는 마음대로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옵션 좋은 차량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다는 게 뿌듯하네요. 정말로 금액 저렴하고 옵션 많고 차량 상태 좋고 키로수 짧고 이런 차량 제가 최대한 많이 구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. 일단 이 차량은 제가 봤을 때 이번 달 거의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. 위에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. 이 차량 한 대밖에 없습니다. 허위 매물 안 하기 때문에 주인은 단 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하시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. 얼른 연락 주시고요.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필승모터스 고나무 팀장이었습니다. 필승!